1869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 국가로의 기반을 마련한 일본은 1872년 징병제의 실시와 함께 육군성과 해군성을 설치했습니다. 독일 프로이센군을 모델로 한 육군과 달리 일본 해군은 영국을 모델로 해 그들의 편제와 교육 방식을 따르며 전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청일 전쟁이 발발하자 양 국가의 해군은 함대를 구성해 격돌하게 되는데 1894년 압록강 부근에서 벌어진 황해 해전에서 청나라는 배수량 7,000톤이 넘는 철갑함인 정원함과 진원함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훈련 수준이 높았던 일본 연합함대의 공격에 패배하게 됩니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0년 후인 1904년 러시아와도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극동 지역의 태평양 함대만으로도 일본 해군 전력을 압도하고 있었던 러시아군은 승리를 자신했지만 도고 제독이 지휘하는 일본 함대의 공격에 큰 피해를 입고 괴멸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러시아는 유럽 흑해에 위치한 발트 함대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아프리카를 돌아 동아시아까지 항해하는 기간만 7개월이 걸렸으며 이렇게 긴 여정으로 간신히 쓰시마 해협에 도착한 발트 함대는 그곳에서 매복하고 있던 일본 해군의 공격을 받고 크게 패하게 됩니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승리로 자신감을 갖게 된 일본은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켰으며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고 미국 진주만을 공격해 서태평양의 패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전쟁 물자 생산에 전세는 기울어지게 되었으며 1945년 원자폭탄의 투하로 항복을 선언한 일본은 240만 명에 달하는 해군 조직을 해체하게 됩니다. 전후 해산 조치된 일본 해군 병력은 해상보안청과 해상경비대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부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주일 미군들이 한반도로 이동하게 되면서 일본의 안보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으며 여기에 소련의 위협까지 더해지자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그들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삼기로 했습니다. 1954년 창설된 해상자위대는 주로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함정들로 전력을 구성해 나갔으며 1958년 시작된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일본은 자국산 함정의 비율을 높여 나갔습니다. 1961년까지 진행된 1차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해상자위대는 1800톤급 초계함을 보유하게 되었고 700톤급 잠수함을 시작으로 매년 한 척씩 잠수함 숫자를 늘려나갔습니다. 이 당시 특이할 만한 점은 미 해군의 대잠 초계기인 P-2V7 42대를 일본에서 자체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1966년까지 진행된 2차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는 3000톤급 호위함과 1600톤급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 시기 해상자위대의 총 보유 함정은 215척, 총 톤수는 12만 톤이었습니다. 3차 방위력 정비 계획에선 헬리콥터를 3대나 탑재할 수 있는 4,700톤의 하루나급 구축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까지 진행된 4차 계획에선 대잠 항공기 87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절 해상자위대의 중요한 임무는 자신들의 소야 해협, 스가루 해협, 스시마 해협 이렇게 세 개의 해협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소련 태평양 함대 전략 잠수함들이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선 이 세 해협 중 하나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는데 미국은 일본에게 이 해협들을 봉쇄하는 임무를 부여해 그들의 전력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조직된 것이 해상자위대의 88함대입니다. 사실 88함대의 기원은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해군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계획하게 되었고 결국 신형 전함 8척, 신형 순양함 8척으로 구성된 주력 함대와 구형 전함 8척, 구형 순양함 8척으로 구성된 예비 함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일본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좌절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소련 핵잠수함의 위협이 증대되고 여기에 일본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면서 88함대 개념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88함대는 호위함 8척과 대잠헬기 8대로 1개의 호위대군을 구성하며 해상자위대는 총 4개의 호위대군을 조직해 소련군의 잠수함 진출을 차단했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오래전부터 해양 진출을 활발하게 실시해 해양 영토를 확장해 왔으며 그러한 이유로 일본은 현재 447제곱킬로미터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면적입니다. 또한 일본은 수출입 물량의 거의 전부를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어 해상 교통로의 확보는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1980년대 초반 천해리 해상교통로 방위 개념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주요한 해상교통로인 남동항로대와 남서항로대를 보호하는 것인데, 남동항로대는 도쿄에서 괌까지의 항로를 말하며 남서항로대는 오사카에서 대만해협까지의 항로를 말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해상교통로 방위 개념은 미국의 해상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는데, 해상 자위대가 주요 항로에 대한 해잠전, 선박 호송, 중요 항만에 대한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사이 미 해군은 필요에 따라 항모 기동 부대를 투입해 위협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임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P-3C 해상 초계기 107대를 면허 생산했고 SH-60 해상 초계기 100여 대를 도입해 대잠 능력을 강화하며 공고급 이지스함 4척을 건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자 일본의 해상 방위 전략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대한 중국은 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정책을 반접근 지역 거부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반접근이란 중국의 막강한 해군력으로 미군이 제1도련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지역 거부는 미군이 제2도련선 안에서 자유롭게 항해하지 못하게 해 이 지역의 해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6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최신형 핵잠수함과 각종 수상함, 대함미사일을 보유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확장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미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제1도련선은 일본의 난세이 제도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미군은 이곳에 각종 레이더 기지와 공군 기지를 건설하고 연료와 탄약을 비축해 유사시 그들의 병참 기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자체적인 방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도쿄와 괌, 대만을 연결하는 삼각해역을 설정하고 이 해역에 나타나는 중국 해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로 합니다. 그럼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신형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1 해상 초계기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기존에 운용하던 P-3C 해상 초계기를 대체하기 위해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개발한 P-1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3년 실전 배치된 P-1은 일본이 자체 개발한 F-17 터보팬 엔진 4기를 장착해 833km의 순항 속도와 13,520m의 실용 상승한도, 8,900km의 항속 거리를 가지고 있어 미국의 최신형 해상 초계기 P-8 포세이돈과 거의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1은 실용 항공기로는 최초로 플라이 바이 라이트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보다 진보된 것으로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해 외부 전자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전력 소비가 낮은 것을 찡으로 하고 있습니다. P-1에 장착된 레이더는 적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 개폐음이나 조타음까지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을 발휘하며 어뢰와 폭뢰, 공대 함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어 중국 잠수함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P-1을 최대 70여 대까지 배치해 기존 P-3C를 대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잠수함입니다. 과거 일본은 매년 한 척씩 잠수함을 건조하면서도 총 16척 체계를 계속 유지했는데, 이것은 16년 정도 된 준수한 성능의 잠수함을 매년 한 척씩 퇴역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퇴역시킨 잠수함들을 예비 물자로 비축해 두고 현역으로는 16년 이내에 최신형 잠수함들로만 운용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고 잠수함 전력이 추가로 요구되자 일본은 총 22척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신형 잠수함 건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전력 중 구형에 속하는 우야시오급은 수중 배수량 4,000톤으로 총 11척이 배치되었으며, 1998년 건조되었던 일본함은 이미 퇴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본의 주력 잠수함 소류급은 배수량 4,200톤의 대형 디젤 잠수함으로 공기 분류 추진 체계인
AIP가 적용되었으며 뛰어난 정숙성과 음파탐지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류급의 11번함과 12번함에는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해 항속 거리와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2022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잠수함 타이게이급은 배수량 4,300톤으로 디젤 잠수함으로는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며 앞으로 총 11척을 건조해 구형인 오야시오급을 대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지스함입니다. 1993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공고급 이지스함은 총 4척이 건조되었으며 미국 알레이버크급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초기에는 SM-2 대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개량을 실시해 SM-3 탄도탄 요격 미사일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2007년에 배치된 아타고급은 2척이 건조되었으며 도입 당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과 함께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7.1을 공동 구매해 장착했으나 현재는 베이스라인 9C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개량이 완료된 아타고급은 SM-2 대공미사일, SM-3, SM-6 요격미사일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마약급은 일본의 최신형 이지스함으로 레이더 성능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고 특이할 만한 점은 합동교전 능력이 부여되어 E-2D 조기 경보기와 합동작전이 가능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최근 일본은 기존 8척의 이지스함 이외에 2척을 추가로 건조해 총 10척의 이지스함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조되는 이지스함은 배수량 2만 톤급의 초대형함으로 여기에 장착되는 SPY-7 레이더는 1200km 거리에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으며 기존 SM-2와 SM-3 미사일 이외에 사거리 1200km에 12식 대함미사일도 탑재해 총 3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즈모급 호위함입니다. 냉전 시절 소련의 잠수함을 차단하는 것이 주 임무였던 해상자위대는 대잠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투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1973년 최초의 헬리콥터 구축함 하루나급을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두 척이 건조된 하루나급은 세대의 시킹 대잠 헬기를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었고 개량 후 시스페로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자함 방공도 가능했습니다. 1980년에 취역한 시라네급은 하루나급의 후속함으로 헬기 운용 대수는 세대로 동일했지만 소나의 성능을 강화해 대잠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009년 취역한 휴우가급은 만재 배수량 19,000톤으로 최대 11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고 4대를 동시에 이착함시킬 수 있으며 16셀에 수직 발사관을 설치해 함대공 미사일과 대잠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최근 두 척이 건조된 이즈모급은 만재 배수량 27,000톤으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최대 14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고 5대를 동시에 이착함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1번함인 이즈모와 2번함인 카가를 개수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B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즈모급에는 이미 대형 연료탱크와 엘리베이터가 장비되어 있으며 여기에 갑판의 강도를 강화하고 정비고를 확장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경항 공모함으로의 용도 변경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전쟁을 금지한다는 평화 헌법 구조에 따라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반격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전수 방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일본은 법률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자국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제 동맹국이 위협에 처하면 세계 어디라도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우리나라의 일부 국민들은 군국주의의 부활이며 한반도에서 급변 상황 발생 시 자위대 병력이 마음대로 남한이나 북한의 영토에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입장에서는 자위대가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전투병력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며 집단적 자위권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맹국이 바로 한국이라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서 한국은 미국 이외에 또 다른 지원 세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비판을 일본이 그대로 수용해 그들의 전력 강화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특히 해상 전력만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와 일본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미사일과 잠수함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 그들을 압도하지 못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경계하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함께 추구하는 입장에서 미국과 함께 공동의 전선을 구축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